예, 저희 타짜에 새로운 피가 수혈됐습니다. 익숙한 새로운 피? 이 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 최고위원 뭐라고 부릅니까? 당분하십시오. 이놈 저놈 해도 되고 아무나. 위치가 어디더라 근데?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분장 맞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나이든 진보, 젊은 보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나는 진보. 착한 진보. 나이든 진보. 떨어지는. 맨날 떨어지는. 아이고. 몇 분 떨어졌어? 3번. 기준은 1년 전인 걸로 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개를 조금만 좋아? 안 좋죠. 좋아지나? 안 좋죠. 네. 이준석 전 의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네, 이번에 세 번째 낙선을 경험했고 고향 상계동에서 정치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소장님이 한다 그래서 왔는데 옛날에 그 기운이 살아있을까요? 저 알던 중고신인 초짜 우리 이준석이 네. 어때요? 평소에 알아요? 뭐 한 번 뵀죠. 다른 네. 방송에서 봤는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 떨어지면 사람들이 주변에서 비아냥거린다고 저한테 그렇게 되지 말고 빨리 붙으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도 돼야 말이죠. 근데 뭐 사실 뭐 국회의원 여러 번 한다고 해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건 제가 할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방에 세게 때려야 되는 안 해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다음에 나오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매번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아니 이제 네 번째는 동정표가 있거든. 이번엔 동정표 많았어요. 이번에.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착시 효과가 있는 게 제가 선거 나간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젊어서 동정표가 없어. 경력으로 보면 굉장히 돼 보이는 베테랑인데 네. 국회는 아닌 걸로 똑같으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뭐 정치는 벌써 이제 2011년에 비대위원으로 처음 11년 12월 25일에 네, 하셨으니까 만 8년이 넘었으니까 뭐 정치 경력으로는 엄청난 정치를 경력으로 네? 합니까? 그럼 방송 경력이라고 할까요? 방송 경력으로는 뭐 엄청난 베테랑. 이야, 방송 경력이란 건 진짜 무서운 단어인 게 제가 방송국에 얼마 전에 갔는데 아이돌 가수 그룹이 저한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건지 잠깐 되짚어보게 되더라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 주목할 만한 빅3를 언급하면서 김웅호 의원, 네. 천하람 변호사, 네. 그 다음에 이준석 위원 네. 셋을 거론했어요? 타짜 출연 순서대로 그렇게 되는 거네? 지명을 하셨구나. 2012년에 이제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이죠. 저한테 식사 사주시면서 그러더라고. 박근혜 정부 때 뭐 이거 잘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어? 가서 그냥 그 학위를 하나 따와 경제학이 좋겠어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보면은. 그때 경제학위를 받고 왔으면 대선 주자가 되는 거네? 네. 그거였던 거지. 맞다 지금 딱 그 말 들으니까 40대 경제를 아는 사람. 자, 정치는 오래 했으나 타짜가 못한 이준석 의원과 조만간 타짜가 될 우리 김병과 같이 제가 더 오래 살 거예요. 해보겠습니다.